가을 냄새가 난다고. 자, 발라드 여왕 백지옥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유, 잘 지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잘 지냈어요. 이게 정확히 한 1년 정도 만에 만나게 됐는데. 맞아요. 유스케 나온 지 1년 됐어요. 그렇죠. 네.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아까 저기 네, 방금 네, 인사를 네.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사실 큰 변화가 네. 있었잖아요. 그쵸. 출산을 했어요. 네. 축하의 박수를 진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지영 씨가 나온다는 얘기 듣고서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긴 한데. 괜찮냐고 물어보셨다면서요. 괜찮냐고. 네. 너무 낳자마자 바로 나온 거 아닌가. 출산 이후에. 근데 좀 더 쉬었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 쉬는 동안 제가 네. 그 임신 유지가 조금 힘들었어가지고요. 집에서 계속 누워있었거든요. TV를 보는데 제가 올해로 데뷔 18년이 됐는데 네네. 테레비를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 진짜 옛날 진짜로? 사람이다. 테레비가 뭐예요? 아, TV, TV. 네, 네. 테레비에. 텔레비전. 네. 그래요. 텔레비전에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왜 좀 막 심장이 막 뛰고요. 그러니까 신인 때를 지나고는 잘 못 느꼈었던 거를 이번에 임신하고 난 다음에 집에 있으면서 너무 그 텔레비전이 네, 네. 네. 아 저기가 내가 참 있어야 될 곳이구나 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게 해줬어요. 너무 잘 돌아왔어요. 아기 이름은 뭐예요? 아기 이름이요? 이름은 정하임. 하임. 네. 오, 예쁘다. 정하임이고요. 여자아이예요. 네. 아유 네. 어때요? 지금 막 그 지금도 막 보고 싶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옹알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하하하 막 이렇게 웃어요. 설마. 제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흉내를 이상하게 낸 것 같아. 이렇게 웃나? 그렇게 웃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아, 막 나눠드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행복이 커서 피자 조각 나누듯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막 드리고 싶어요. 행복을 피자 조각처럼. 네. 근데 하이미는 태어나봤더니 엄마가 백지영이고 네. 아빠가 막 정석원이야. 너무 네. 멋있어. 아유 비 김태희 씨도 있는데요. 네. 아 그러네요. 이 비유는 적절치 않은 걸로. 아니 예전에 러블리즈가 스케치북에 출연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메들리로 쫙 노래를 선보이다가 백지영 씨한테 끝에 순산송을 네. 선물로 맞아요. 했어요. 어땠어요? 지영 언니 순산하세요.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집에서 보고서 어땠어요? 대답했어요. 고마워! 이러면서. 아, 집에서 보고서 대답했어요? 네, 텔레비 되고 너무 고마워! 막 그랬어요. 그런 사람 되게 무서운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TV랑 대화 나누시는 분들 계세요. 어머님들 특히. 왜냐면 순산하세요 할 때 딱 클로즈업을 잡아주셨거든요. 네. 그 친구를.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고마워 그랬어요. 아, 그러면은 지영 씨도 러블리즈한테 네. 한마디 또 해주시는. 왜냐면 러블리즈도 집에서 보고 있다가 걔네들도 다 같이 대답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후배님들 순산해